소감. 소감도 크게 크게 안 믿겨지고 안 믿겨지고 이게 꿈인 것 같아요. 오늘 어떻게 금메달 어떻게 예상했어요? 마음속으로랑 머리로는 계속 금메달 금메달 하고 챔피언 챔피언 계속 외쳤어요. 오늘 우진유가 오늘 잘했잖아요. 준결승 봤어요? 네. 어떻게 긴장 안 됐어요? 네, 그래도 한국은 태권도가 최고라 생각해서 저는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. 오늘의 어떤 전략 원래 뭘로 나왔어요? 선수도 분석해가면서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마음 맞추고 호흡 맞춰서 했는데 그게 잘 맞은 것 같아요. 가장 지금 막 생각나는 게 뭐예요? 부모님? 골드포인트 연장전 들어갔을 때 어떤 기분으로 들어갔어요? 집중하다 마지막 한 게임만 이기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짜 끝까지 했어요. 앞으로 목표? 좀 길게 좀 이제 좀 더 그랑프리나 국제시합 뭐 오픈 대회 다 나가서 메달도 많이 따고 1등 많이 해서 2016년도에 있는 리우 올림픽에 나가서 제가 1등 하는 게 목표입니다.